국민의힘 송파갑 국회의원 김웅입니다. 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습니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체포 동의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가로서의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의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가야 할 곳은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또한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까지 던집니다. 우리 당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셨던 송파 주민 여러분,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풍납동 주민 여러분,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